중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속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16부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는 총 16부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마지막 방영일이 될 듯하네요. 제가 5편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미나를 쭉 훑어드릴 건데요. 보시다가 혹시 빠트린 부분이나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1편부터 4편까지는 나오는 것들이 없었고요. 5편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에 잠깐 나오는 부분들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5편에서는 병풍이 나오긴 하는데요. 매화꽃과 참새가 그려진 6폭의 병풍이 나옵니다. 미나에서 매화꽃은 행복과 장수, 미나에서 또 참새의 의미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장수를 바라고 그로 인한 삶의 기쁨이 오기를 바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나에서 참새와 매화는 자주 나오는 소재들인데요. 긍정적인 주제들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미나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6편으로 넘어갈게요. 6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타운 사업권을 제약원서를 가져갔다고요? 6편에서는 모현민의 갤러리 사무실에서의 씬인데요. 여기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1월 5봉도 6폭 그림이 나옵니다. 1월 5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뒤편에 놓였던 5개의 상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병풍이죠. 국왕의 존재를 상징하는 궁중회화를 대표하는 그림이고요.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조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궁중화를 배우실 때 많이 그리는 그림이고요. 화려하면서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궁중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5봉도 관련 아트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도 아주 인기가 있는 궁중회화 중 하나이죠. 그럼 다음 7편, 7편에서는 모현민의 개인 작업실 씬인데요. 진도준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잠깐 보실게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진도준 씨? 어떻게 된 겁니까? 난 DMC에 입주... 네, 모현민 씨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병풍은 6폭짜리 병풍으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지산 김상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저도 선생님의 이 작품을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이미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장생도에 나오는 소재로 6폭의 병풍으로 표현해내신 것 같고요. 드라마에서는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드라마보다는 조금 밝은 색상인 듯 합니다. 장생도라고도 하고 흔히 알고 계시는 단어로 십장생도라고도 합니다. 십장생은 10가지 오래 사는 것들을 이르는 말로 해, 산, 물, 돌, 달 또는 구름, 소나무, 불로촉, 거북, 두루미, 사슴이 나오는 그림을 십장생도라고 하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고요. 보통 궁에서 많이 쓰였던 그림으로 궁중회화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7편에서 이필옹 여사님의 미나실이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잠깐 보고 가실게요. 아, 그래. 예식 날 늦지 않게 와라. 그날 보자. 성준이 첫애라이. 내일 잠깐 들어오라고 해야겠어요, 어머니. 왜? 식도 올리기 전에 시어머니 행세부터 하려고? 아유, 며느리 둘이나 다 하려고요. 네, 정말 부러운 작업실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미나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12편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다른 미나들은 일단 놔두고요. 이필옥 여사님이 그리고 계시는 연화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꽃은 삼국시대 때부터 유교 및 불교에서 문헌적 유래를 가진 소재로 오랜 기간 사랑받으며 수묵과 채색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미나에서의 연화도는 군자와 선비를 의미를 하죠. 불교 회화에서 연꽃은 자비를 상징하며 윤회와 한생을 의미하여 다양한 불교 미술의 모티브로 활용되어 왔을 만큼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며 문예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더 붙이자면 연꽃과 연자를 그린 그림은 연이어 귀한 자식을 낳는다라는 의미로 그려지고요. 두 송이의 연꽃을 그린 그림은 화목과 사랑을 뜻하고 씨앗이 여러 개 보이는 연꽃은 다자다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연꽃 한 줄기를 소재로 그린 그림은 청년 결백을 의미합니다. 연화도는 미나 배우실 때 많이들 그리시는데요. 특히 여름에 시원한 색감으로 표현해내는 연화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꽃의 연지바림, 연잎의 우아하면서 청초한 색채감, 연화도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미나입니다. 그럼 8편 이어서 보실게요. 경호팀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회장님.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8편에서 나오는 미나는 첫 번째 군악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군악도라고 하고 국가 상서로운 상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군악도는 선비의 고결함과 장수의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학은 고고한 자태와 하늘을 나는 모습, 그리고 청청한 울음소리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어요. 이러한 학은 신성과 동일시되었고 신선은 그 고귀한 모습과 더불어 불로 장생하기 때문에 학은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래 사는 학의 경우 수명이 80살을 더 산다고 하네요. 그리고 8편에서 나오는 미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피록 여사가 술을 놓고 있는 미나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이피록 여사가 술을 놓고 있는 미나 바로 신사임당의 초충도 8곡병 중 맨드라미아 새똥벌레입니다. 저도 한번 그렸었던 미나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예로부터 미나를 이렇게 술을 놓아서 많이 즐겼었고요. 술을 놓아 그린 병풍들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전통 궁중자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미나를 술을 놓아서 병풍으로 제작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1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편도 잠깐 보실게요. 저를 보자고 하셨다고요? 어! 결자 해지라 할까? 내가 꽃 매듭은 내가 부르... 네, 여기에서 1월 5봉도가 다시 등장하고 진경산수화도 등장하네요. 진경산수화의 대가로는 겸재정선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진동기 뒤에 있는 그림은 남계우의 나비 그림인 듯 하네요. 정밀한 나비 그림의 대가였던 남계우. 세밀한 필치와 화려한 색상이 남계우의 나비 그림과 흡사해 보여요. 그리고 11편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미나, 가장 재벌집 막내 아들 속 미나 중에 핫한 미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화조도인데요. 이것도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고 미술품은 거래. 네, 이 화조도가 사건의 핵심에 있을 정도라고 봐야겠죠. 여기에서 고 미술품으로 나오고 오현민의 대사 중 20세기 이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끝날 때쯤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협찬했다고 하는데 아마 국립고궁박물관 소작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화려하고 과감한 색채가 인상적인 작품인 것 같고요. 이 화조도에 나오는 한 쌍의 새는 꿩인 것 같고 이 꿩은 궁중 복식에 순화지기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고귀한 신분이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수컷의 꼬리는 태평성대를 뜻하기도 해서 길고 두툼하고 화려할수록 그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꽃도 목련과 모란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목련은 고고한 선비와 군자, 모란은 부귀영화. 즉, 이 화조도는 지고한 지혜와 열망을 상징하며 부귀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1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미나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런 그림 재밌네요. 네, 11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미나는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우리 전통 미나 중 가장 많이 그려지고 유통된 그림이 바로 까치호랑이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그림은 흔히 보셨던 호랑이와 까치가 한 마리씩 있는 미나와는 다른 도상의 까치와 호랑이죠. 특이한 도상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까치와 호랑이는 형식적 특징이 다양한 변주에 있는 그림이라서 다양한 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까치호랑이 그림은 액마귀와 경사의 내용을 가진 세화이거든요. 세화는 새해맞이 그림인데 정초에 액원을 맞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의미로 담아 한시적으로 붙여놓는 그림이에요. 1월 오공도와 마찬가지로 아트 상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민화 중 하나죠. 네, 12편에도 화조도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것은 11편의 화조도와 같은 화조도이므로 영상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화조도 1900년대 이전 작품이에요. 그리고 12편에서 이피록 여사가 미나를 작업하는 화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네, 이 장면도 잠깐 보실게요. 이피록 여사가 작업하는 미나 화실에서 각종 화해도와 초충도, 화조도 등등 멋진 작품들이 많았어요. 스모카도 있고 문이나 같은 것들도 보였고요. 미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실 정말 꿈꾸는 작업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피록 여사님이 작업실을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줌인 되어 보여주는 그림, 낙관이 찍혀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매화와 참새인 것 같고요. 의미는 5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13화, 진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번에 있었던 VIP 병실인 듯 합니다. 여기서 진양철 회장이 죽기 전 입원해 있었던 VIP 병실인데 8편에서 나왔던 군악도가 나오죠. 8편에서와는 달리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압도되는 규모와 크기였어요. 실제로 보고 싶을 만큼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이로써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왔던 미나들을 한 번씩 훑어보았는데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저는 드라마에 미나가 나와서 더 좋았었는데 요즘 종종 드라마나 매스컴, 각종 매체들의 미나들이 나와서 미나를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미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추가로 덧붙일 말씀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하고 보탈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